Activity at a North Korean nuclear reactor. They say satellite images suggest a reactor capable of producing plutonium has been restarted at the Yongbyon nuclear complex. 국내외 언론 매체들을 통해 전해지는 북한 소식은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핵무기 아니면 경제 위기와 기아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 뉴스 가운데 눈에 띄는 소식이 있습니다. 평양 시내 한복판에 커피 전문점이 생겼습니다. 3개월 전에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 평양 시민들에게 인기 장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최신 스마트폰 등장으로 변화하는 평양에 대한 기사입니다. 특히 스키니진의 경우 당국 단속이 있을 만큼 유행하고 있는데요. 평양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물론 도심 풍경도 달라지고 있는 것 같죠. 특히 곳곳이 공사 중인 모습에서는 개발이 한창이었던 60, 70년대의 서울이 떠오릅니다. 물론 평양 거리에 국한된 모습이긴 하지만 폐쇄적인 북한 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한 듯합니다. 이러한 변화로 도시의 모습 또한 달라지고 있는 평양. 이는 곧 사회 구조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만약 평양에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희망의 한반도를 그려볼 수 있는 기회라면 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건축과 도시 풍경에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서를 공감하며 교감하죠. 그렇게 물리적 공간의 이해는 상대에 대한 이해이기도 합니다. 남북을 대표하는 두 도시 공간은 어떨까요? 서울 평양 기획 시리즈, 꿈꾸는 도시 서울 평양 1부, 서울과 평양의 도시 특징과 2부 변화 중인 평양을 통해 서울과 평양 사람들의 모습을 엿보고자 합니다. 일정한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많은 지역, 바로 도시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이처럼 도시는 사람들의 꿈과 정서, 욕망, 그리고 이념 등이 집약된 결정체이죠. 우리가 서울과 평양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건축가 임동우 씨가 발간한 평양, 그리고 평양 이후에선 평양의 특징이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임동우 건축가는 이를 통해 현재의 평양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이들이라면 평양을 보며 누구나 한 번쯤은 남쪽의 도시의 서울을 떠올리겠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서울과 평양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한동안 화제가 되었던 위성사진 하나가 사람들의 시선을 짐작하게 합니다. 바로 대낮처럼 환한 서울의 밤과 적막감이 감도는 평양의 밤 풍경입니다. 닮은 모습도 많은 서울과 평양이지만 도시 풍경에서는 두 도시의 차이점이 유독 드러납니다. 어느 도시이든 처음 눈에 들어오는 것은 건물들이 만들어 놓은 스카이라인입니다. 서울의 경우 회사와 금융기관들이 밀집해 있는 소공동, 명동, 소서문과 같은 도로 풍경들이 대표적으로 고층 건물들에 의해 높은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평양 시내는 높지 않은 주거 공간들이 도로면에 배치되어 있어 낮은 스카이라인을 이루고 있죠. 도시의 모습은 건물에 의한 외관 말고도 공간의 역할에 따라 다름을 보여주는데요. 광화문과 김일성 광장에서 서울과 평양의 차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평양 같은 경우는 이제 인민대학 습당 같은 도서관 기능이나 조선 역사박물관, 혁명박물관 같은 어떤 그 문화적인 기능을 갖춘 공공시설물들이 이제 그 광장을 주로 이제 형성하고 있는 반면에 서울도 물론 그 광화문 세종, 그 광화문 광장 주변으로 역사박물관, 세종 문화회관 같은 것들 있지만 이제 대부분 어떤 기업들의 어떤 그 오피스나 아니면은 정부 청사 같은 건물들이 이제 쓰이면서 약간 공간상의 어떤 구성면의 차이점이 있고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차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광화문과 김일성 광장, 그리고 그곳에 세워진 인물 동상까지 표면적인 풍경에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공간과 건물의 쓰임새와 목적, 즉 건물과 공간이 갖는 서로 다른 역할이 서울과 평양을 다른 모습의 도시로 만들었죠. 바로 이러한 상징적 공간과 건축물들이 사회주의 도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뉴스에서 김일성 광장 볼 때 보이는 그 한옥 비슷한 전통 건축 비슷한 대규모의 건물이 사실은 그게 도서관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도서관인데 평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공간에 그리고 가장 큰 규모로 있는 것이 도서관 기능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저희로서는 색다른 기능인 거죠. 그리고 그 옆으로 뭐 조선미술박물관이라든지 조선혁명박물관이라든지 하는 어떤 박물관 기능의 공간 그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북한에서는 그 인민들을 위해서 어떤 계속해서 공공시설을 제공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 이념적인 그 배경이 있는 거죠. 서울과 평양은 건물의 배치 형태에서도 다름을 보입니다. 서울은 자본주의 도시답게 부가가치가 높은 상업시설과 이를 연결하는 지하철을 중심으로 대부분 동심원의 모습을 취하고 있죠. 반면 평양은 주거, 공공, 생산, 문화시설 등이 한 곳에 배치된 하나의 구역들이 모여 격자 모양의 도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다른 사회주의 도시에서도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사회주의 국가의 가치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념의 배경은 봉건국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도시는 왕을 비롯한 지배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계층 간 구분이 확연하여 차별도 심했습니다. 이에 반발하여 등장한 것이 바로 마이크로 디스트릭트입니다. 사회주의 도시계획 이념에서 얘기하는 마이크로 디스트릭트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북한에서 들어오면서 주택 소구역 계획이라고 이제 본인들이 이제 재해석해서 쓴 건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주거와 생산 시설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된장 공장이 어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는 이유가 여기서 생산한 된장을 뭐 다른 지역에 갖다 팔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생산해서 그 단지 안에 있는 주민들끼리 소비를 하고 다른 단지에 가면 또 거기에도 어떤 생산 시설이 있어서 거기서도 된장을 생산하고 뭐 여기서 뭐 양말을 생산하면 그 양말은 또 이 어떤 특정 지역의 사람들에게만 보급이 되고 배급이 되고 자생적인 순환 구조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사회주의 도시인 평양의 이러한 특징이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도시에서도 공동체적인 삶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사회주의 도시 계획에서 얘기하고자 했던 많은 부분들이 최근 다시 그 회자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요즘 보면은 뭐 자기 사는 데 근처에서 생산된 뭐 농수산물을 소비하자, 뭐 착한 소비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떤 생산과 소비가 그 하나의 어떤 순환고리를 좀 더 그 예전보다는 좀 더 가까운 관계를 갖고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게 이제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어떤 공동체에 대한 어떤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제 이론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추구했던 바죠. 평양 같은 경우는 주택 소구역뿐만 아니라 평양 그 행정구역상 내에 어떤 농업 생산 시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과는 그런 부분이 많이 틀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현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공동체적인 삶 어떤 그런 부분과 많이 결부지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삶의 질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 요즘 서울숲처럼 도심에 늘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공원들이 이러한 사람들의 욕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평양의 많은 녹지 공간은 사회주의 도시가 갖는 또 하나의 특징인데요. 실제로 OECD 국가보다 2배 이상 많은
1인당 평균 40제곱미터의 녹지 공간이 평양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길의 모습에서도 두 도시에서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죠. 바로 골목입니다. 최근 서울은 골목이라는 주제로 에세이집부터 사진집까지 다양한 방식의 책이 출간될 만큼 하나의 문화로 떠올랐는데요. 골목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정서적인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양에서는 이러한 골목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주된 이제 삶의 주된 부분으로 자리 잡고 난 이후, 그러니까 30년대에서 40년대 이후에 개발된 도시들은 사실 골목길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힘들죠. 평양에서는 50년대 이후에 개발된 평양이기 때문에 골목길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기는 힘들죠. 약간 서구권의 이제 공간이긴 한데 사회주의 도시계획에서는 이제 광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인민들을 모아서 어떤 군중의 심리도 이용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많은 군중을 모아놓고 이제 어떤 사상을 전파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 공간적인 면에서 그 광장을 많이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양은 오히려 골목 문화보다는 광장 문화가 이제 많이 형성이 돼 있는 편이죠. 골목이야말로 오랜 시간 사람들의 생활상이 그대로 반영된 역사의 흔적이죠. 하지만 서울 역시 새롭게 개발된 곳에서는 이러한 골목들이 사라져가고 있는데요. 강남이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강남만 해도 강남이 다 자동차가 주된 이제 생활의 한 부분이 된 이후에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제 어떤 합리성 문제에 있어서 이제 골목길을 굳이 새로 도입하진 않는 거죠. 현재 서울의 모습은 과거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욕망에 삶의 질을 높이고 싶어하는 현대인들의 욕구까지 사람들의 모습이 투영된 곳입니다. 그리고 서울은 지금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이죠. 평양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지금 시작된 것만은 아닙니다. 속도만 다를 뿐 평양 역시 과거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변해왔죠. 그렇다면 평양에는 사람들의 어떤 욕망과 꿈이 반영될 것일까요? 그 변화는 과연 희망적인 걸까요? 변화의 과정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꿈꾸는 도시 서울 평양 2부에서는 변화하는 평양, 미래의 평양 모습을 전해드리겠습니다.